산간마을 둘리켈은 카트만두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과거 네팔과 티베트를 잇는 교역도시였다. 힘겹게 산길을 오르는 승려와 한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다. 요 저라르 고모모 바사게 바르사 나무 나무 저에 바르사 아부 바르 나무네는 아니 아니 오냐르 바비시들 아무로 허스 만드라 마트라이 떼떼글라기 아부다 아부다 잔마 대아래 후르가 대아래요 아니 아니 대 아무로 오냐르 바비시들 아무로 허스 만드라 나도 그들이 가는 사원에 가보기로 했다. 4대 불교 성지 중 하나, 나모부타. 이곳은 부처의 전생 이야기가 탄생한 곳이다. 전생의 부처, 왕자 마하사티와가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고 이곳에 그의 뼈와 옷이 묻혔다고 한다. 사원 한쪽에는 부처의 희생을 기리는 작은 공간이 있다. 벽에 있는 부조 조각은 전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 빨라 부다레 주타라 타이글라 단디누 보고 빨라 요 박레 가나나 파이라 5월 5월 사 머라 키 부다레 खुदको जानगो मास काटेर बाघले खिलाएर व प्रवास गर्न मागरे त्यही भएर 이런 전설 때문에 부처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는 수많은 불교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오색 깃발 타르초. 네팔 사람들에게 종교는 곧 삶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전해진다.